안녕하세요. 평촌 서울 라오병원 임강일입니다.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겠고요. 비수술적 치료는 이 회전근개 자체가 두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께가 있는데 50% 이상 파열이 있다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를 권유해 드리고 있고요. 50% 미만이면은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봤을 때도 50% 이상 끊어졌을 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 질환 자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파열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파열됐을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해 드리고 있고요. 수술적 치료는 대부분 내시경으로 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여기서 몇 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시경으로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고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적으로 통증이 있으면 약물 치료, 회전근개 자체에 끊어진 파열 주위로 해서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똑같이 염증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트레칭, 운동, 재활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요. 고무줄 운동, 세라밴드 운동이라 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세라밴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염증을 관리하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절 운동 범위인데요. 관절 운동 범위라는 건 팔을 움직이는 범위 자체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관절 강직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팔을 다 못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런 관절 강직부터 풀 수 있는 운동을 권유해 드리고 있고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관절이 강직이 풀리면서 반대쪽 정상인 팔과 관절 운동 범위가 같아지면은 그 뒤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활 운동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저의 병원 자체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를 기준을 잡고 우선 나누고 있고 비수술적 치료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 하시는 분들도 수술적 치료 안 하고도 많이 호전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